그럼 본인의 네. 섹시 포인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뭐 약간 이 어깨 라인인 것 같은데 아. 좀 타고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깨 위로는 다 본인의 섹시 포인트라고 아래도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깨 아래도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남자 중의 남자 스컷의 대명사 백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일단 자리 먼저. 아, 네. 예. 남자 중에 남자 수컷의 대명사 흉통 1인자 빵통 1인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백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턱 없는 인터뷰에 네. 출연하신 그 사유가 지난번에 제가 쳤던 그 춤도 재밌게 보시고 맞습니다. 방국붕 앵커님이 네. 춤을 추시는 거를 보고 이 프로그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편을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인상 뭐 어땠습니까? 느낌? 첫 인상? 편하게 그냥 저희는 아, 진짜 거짓 없이 편하게. 아, 진짜요? 네네. 약간 좀 지저분하게 했는데 지저분하게라는 의미가 또 네.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네네네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청결하지 않다 약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지저분했다. 그러면은 슬램덩크에 나오는 강백호와 우리 백호 네. 누가 더 섹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도 저는 4D니까 네네. 제가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본인의 네. 섹시 포인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뭐 신체 부위로서는 뭐 약간 이 어깨 라인인 것 같은데 좀 타고난 것 같다? 아~ 네 근데 약간 여기 나오면 이렇게 조금 재수없어지나? 아니 아니 전혀 재수없지 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건치시고 아 건칩니다. 그 다음에 또 눈빛도 뭔가 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눈빛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깨 위로는 다 본인의 섹시 포인트라고 얘기해 주신 백호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래도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깨 아래도 나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섹시 아, 포인트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워터밤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네, 제가 후배죠. 네네. 이번 워터밤 아주 워터밤 출연하신 게 아주 지금 SNS상에 다 찍고 다니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3대장을 혹시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올해요? 네. 우선 여기 출연하셨던 아이키 씨가 아~ 또 워터밤 주제곡에 챌린지 안무를 또 만들어 주셨거든요. 비투비의 민혁이 형이 작년에도 몸이 엄청 좋았는데 올해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마지막 대장은? 네, 이때 좀 제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백대장. 백대장. 네. 본인이 이번에 워터밤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을 줬던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힘을 줬던? 아, 태닝! 아, 태닝을 하신 겁니까? 네, 태닝을 좀 여러 번 했어요. 아, 원래 피부가 하얀 편이십니까? 완전 하얗습니다. 그럼 태닝을 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겁니까? 무대 올라가는 날도 태닝을 하고 갔어요. 몇 시 무대셨죠? 응? 3시 45분이었나? 제일 핫할 때 들어가셨네. 네네네, 3시 45분쯤에. 워터밤 그... 선후배 간에는 저희들끼리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사진을 봤는데 몸이 정말 백호 같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아까 어깨라고 했는데 네. 좀 운동할 때 제일 열심히 하는 좀 부위가 있습니까? 사실 등을 가장 열심히 해요. 이유가 혹시? 제가 생각하는 약점이거든요. 그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혹시 뭐 분할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가슴, 등, 어깨, 팔, 뭐 하체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 하루는 쉬고 또 돌아가요. 안 쉽니까? 일주일에 7번 이상 해요. 2번 가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시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운동을 못 하게 되는 날이 있다면 네. 사실 그런 날은 없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드시는군요. 아! 정글의 법칙 촬영 갔을 때 못하긴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 아 근데 그만큼 배고프면 할 생각도 안 들긴 안 들었어요. 음식 조절을 좀 하시는군요. 만약 운동을 못해도. 그런 것 같아요. 못하는 상황이 정말 싫고 좀 그렇긴 한데 뭐 진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깔끔하게 드시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지금 엄청 깔끔합니다. 제일 먹고 싶은 음식 하나만. 아 저 마라샹궈. 이 한 입 물면 바로 막 이제 막 혈관이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은 음식들. 계속 참는 거잖아요. 그래야 멋있게 나옵니다. 백호 씨랑 한 25년도쯤에는 같이 한번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죠. 체지방률 몇 프로까지 좀 할까요? 만약에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체지방 한 2% 정도 나오면 같이 무대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거든요. 체지방? 네. 지금 체지방률이 몇 프로? 저는 한 10% 될걸요? 본인이 못한 2%를 피골이 상접해질 수도 있죠. 아, 그렇긴 하네요. 오케이, 3%. 백호 씨 되게 빡빡하시네요. 아, 아니에요. 빡코네, 빡코.
근데 우리 백호 씨랑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십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혹시 그 미성을 좀 들려주실 수 있는 게 될까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오, 예. 다, 너, 다 어떤 노래 불러드리지? 동요? 동요? 아.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뭐 이런 목소리입니다. 노래할 때는. 아니 의외로 네. 몸이 좋으신 분들 중에 미성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종국 선배,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KCM 선배가 있는데 네네네네. 어떤 분이 더 추구미에 가깝습니까? 네? 사실 있진 않습니다. 그분들만큼 엄청 크지도 못하고요. 어, 지금 딱 봐도 너무 좋으신데. 그러니까 딱 저는 이 정도가 좋다. 어... 저는 그냥 미용이에요. 미용실 가는 시간에 저는 헬스장 가는 거거든요. 예쁘기 위해서. 어, 되게 명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나 좀 하고 가려고 네. 합니다. 백호 씨가 사람들이 주목하면 땀이 좀 많이 나는 아.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잠깐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백호 씨를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납니다. 어,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나는? 얘기가 오가다 보면 갑자기 나한테 시선이 확 쏠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날 때가 오. 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건 처음입니다. 어. 네. 근데 땀이 나면은 더 섹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좀 이제 제가 좀 탑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섹시거든요. 아, 네네네. 뭐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면 좀 그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하기도 좀 웃기지만 네, 사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돼요. 명쾌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백호 씨가 의외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가 요거트 꾸미기라는데 뭐 취미가 요거트 꾸미기라기보다는 피자집 가면 샐러드 바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트를 뜨러 갔다가 그냥 이왕 먹는 거 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근데 만들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이제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넌 앞으로 취미는 요거트 꾸미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장난친다고 뭐 저기는 꿈이 뭐예요? 뭐 저는 공주예요. 공주예요. 저도 장난친다고 저도 공주예요. 어? 잘 걸렸다. 넌 앞으로 공주다. 요거트 공주.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좀 이제 다른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 강할 거야, 아, 단단할 거야. 그렇진 않아요. 진짜. 딱 그냥 평범합니다. 슬픈 일 있으면 슬프고요. 아, 눈물도 좀. 아, 눈물 엄청 많아요. 진짜요? 네. 주로 뭐 어떤 일 때 많이 TV 보다가 가끔 광고로 공익 광고 같은 데로 동물들이 뭐 위험하다 바다 거북이가 플라스틱 여기 막 아~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냥 펑펑 우시게 너무 울죠 너무 울죠 동물 중에서도 좀 유독 더 마음에 가는 동물이 있습니까 혹시? 전 말을 좋아해요 평생을 사람을 등에 업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말을 한 마리를 후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후원을 하는 친구는 비육마로 태어난 친구거든요 원래는 고기가 됐을 친구입니다 실명 언급해도 되나요? 파니입니다. 이름도 제가 지었고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양이라는 뜻이래요. 동물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락해 주신 거네요. 제가 허락할 자격은 없지만 조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야... 네. 뭐 형동생 사이네요. 암컷입니다. 오빠 동생? 그래서 내가 아빠라고 해야 되는지 오빠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건 우리 팬분들이 네. 아까 너 요거트 해! 공주 해! 이런 것처럼 아. 아마 정해주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네. 서금 인터뷰 초반에 얘기해 주실 때 네. 알키 씨랑 제가 춤추는 걸 보고 아, 나올 거라고 결정을 해주셨다. 네. 알키 씨랑 춤춘 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릴 아까도 뭐 대충은 아유 말이 안 나오네. 천천히. 네, 아 천천히. 네. 감사하고 되게 궁금한 것도 생겼었고. 어? 궁금한 거 혹시? 그 노래를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네네네.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좀 펼쳐놓는 편입니다. 아, 네네네. 그 레퍼런스 안에 네. 백호 씨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를 보게 되고 네. 자꾸 옷을 벗게 되고 좋다고 하니까 일단 마냥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춤을 보고는 지저분했다. 그 지저분함을 혹시 깔끔하게 혹시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좀 해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약간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키 씨도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저희 스테이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스테이지예요. 네네. 이 지저분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고 말이 좀 이상하네. 청소 안 된 엘리베이터에서. 네.
어떤 것부터 좀 잡아가면 좋을까요?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질러처럼 되면 안 돼요? 네네네. 부르면서 한번 조금 해볼까요? 시작!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면서 머리를 한번 돌립니다. 이렇게? 눈까지 말고. 네네네. 눈을 시선 어디다 둬요? 어딜 봐요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리듬을 두 번 탑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네, 네. 한 번 더. 뒤로. 뒤로. 위로. 위로. 가슴 앞으로 당겨서 차라라. 차라라. 하면 끝입니다. 나 이거 멋있던데. 아, 이거는 없어요. 어, 그래요? 아, 네. 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요, 만날수록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타고난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프로듀싱, 그 다음에 아이돌 음악, 또 이제 솔로 가수, 뮤지컬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10년 뒤에 백호 씨는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10년 뒤에도 그냥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10년 뒤에도 내 10년 뒤가 궁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지금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역시 몸이 건강하신 분이 정신도 건강하신 것 같아서. 이거 미용입니다. 에? 건강 아니고 미용입니다. 만약에 JTBC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네.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저는 둘이 자리가 바뀌었다. 아니 이 자리를 이런 MC의 자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백호라는 이름을 딱 건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제가 게스트로 꼭 나가겠습니다. 아 게스트요? 네.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네네. 네. 섭외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있죠 있죠.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네네. 이럴 때. 제가 힘들어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견디고 좋아요.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보이스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저는 사실 뭐 지금 홍보할 거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조만간 방콕공 씨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네, 이 프로그램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백호 씨가 먼저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실 수 있게 돼서 좋죠. 너무 영광이고 네. 몸도 마음도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더 건강하게 쭉쭉 더 얻어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턱 없는 앵커 방국봉과 함께 문턱 낮춘 뉴스를 지향하는 뉴스페이스. 드랙 아티스트 강지영 아나운서,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걸그룹. 머리를 왜 저기 이렇게 세우고 계신? 아, 두 분이 또 가족은 아니세요? 턱이 2cm가 네, 돼요? 벌써... 뉴스는 처음이라! 아, 잠깐만! 말이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